하려고 대한민국의 정말 큰 위대한 우리가 넘지 못할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의 탄신 103주년을 맞아 우리는 이곳에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분도 또 한 분이 지도자이십니다. 태극기 초사의 지도자, 애국 보수파 태극기 민초들의 지도자,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님을 오늘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존경하는 자유파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위대한 성각자, 위대한 철학가, 위대한 개혁자, 위대한 대한민국을 구하신 궁극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103번째 맞는 탄신일입니다. 찾았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지 저희들이 43주기 추모제를 광화문 광장에서 수많은 국민들의 추모객들을 맞으면서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 위대한 영웅한테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불세출의 영웅한테 어떤 대접을 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묵물깨나 먹었던 사람들이 좌파들을 이기려면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산업화의 한강의 기적의 신화를 내려놔야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또 혹자들은 주사파, 친중, 친북, 토착발갱이, 사회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붉게 물들게 했는데 그들은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을 빨갛게 사회주의하러 공산화로 몰고 가는데 오른쪽만 탈이념화하자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는 있었지만은 대한민국의 자유 우파의 이념이 있었습니까? 이념의 정당이 있었습니까? 이념을 주장하는 교수들이 있었습니까? 왼쪽은 빨갛게 물들었는데 오른쪽 남아있는 이 대한민국 체제의 마지막 불신 이 세력조차도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내려놓고 시장경제도 내려놓고 위대한 건국 대통령의 위대한 건국 대통령의 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 다 내려놓고 그냥 그렇게 좌파들하고 손잡으면은 대한민국이 파랗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나라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는 놈들은 그야말로 대한민국과 공산주의자들한테 갖다 바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켜온 나라입니까?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입니까? 우리의 선배들이 피 흘리면서 지킨 강토고 우리의 조상들이 지키면서 눈물 흘리며 지켰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감히 중도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민주동에 갔다가 어제는 다른데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탈이념화 하자! 당신이나 빨갱이들한테 가라 말이야. 당신이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하수인이 되지. 어디 감히 대한민국 국민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은 최소한도로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 몇 사람은 당신 미쳤지 않느냐? 건국 대통령 사진도 가치도 부국 강병 대통령 사진도 가치도 다 내려놓으면은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라고? 당신이 비대위원장이면 비대위원장이었지. 당신은 교수면 교수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이 힘없는 비겁한 불쌍한 국회의원들이 한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103명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곽상도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내려놓기 많습니까? 뭐가 그렇게 이익을 가져갈 게 많아요? 국회의원 정도 되면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로지 우리 공화당만이 그 길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지금도 변하지 않는 가치, 변하지 않는 투쟁력, 오로지 대한민국이 진실한 나라, 정의의 나라로 만들자고 그렇게 힘들게 투쟁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희 조직위원장 말씀대로 여기 오늘 사진 찍으러 많이 왔습니다. 여기 오면은 최소한 가슴을 조이고 정말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반성하고 고백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 것. 맞습니다. 죄 없는 대통령,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따님이 오늘도 감옥에서 저렇게 옥중투쟁을 하고, 제가 며칠 전 들었던 말씀은 정말로 몸이 견딜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탄핵을 추동했던 자들이 대한민국이 좌파 포착 발경이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는데도 싸우지 못하고 자기 뒷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은 이러한 정치를 완전히 떨어놓고 쳐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는 대한민국 당에 대한민국의 가치, 정체성, 정통성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거부하는 그러한 정치는 몰아내야 됩니다. 다시는 대한민국 당에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서민과하지 않고 자기의 출세만을 위하고 그러한 얍삽한 정치인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정당들도 끝장을 내야 됩니다. 다시는 대한민국 당에 돈 좋아하는 사람, 부정부패에 있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 정권마다 따라다니는 메뚜기들, 권력이 앞에 있으면은 벌벌기는 굴종하는 지새끼 같은 정치인들 완전히 몰아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누가 몰아내겠어요? 우리 공화당. 그 누가 몰아내겠습니까?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의 민초의 힘과 국민이 이러한 썩어빠진 대한민국의 기생충들을 몰아냅시다. 예.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주사파라는 얘기, 종북이라는 얘기, 진북이라는 얘기, 도착발갱이라는 얘기가 없어질 수 있도록 박정희 대통령님 각하의 반공정신을 대상해서 대한민국에서 불건 세력들을 끝장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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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대한민국을 대한민국께 답게 만들어준 박정희 대통령 구국의 영웅께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유경수 여사님께도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불의도 없이 진실하게 살아온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인심 감금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국민들이 깨어나서 헌법적 가치인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서 탄핵을 무효시키고 문재인을 비롯한 좌파 토착 빨갱이 세력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네. 다시는 붉은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토착 빨갱이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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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구미의 박정희 대통령님 각하에 103돌 추모제에 많은 동지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은 집회가 풀리는 그날 10만이 모이고 100만이 모여서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파쇼 정권,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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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대통령 각하 말씀대로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자유를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의 투쟁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 우리의 평화, 우리의 번영, 이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 딸과 우리의 손자 손녀의 미래 세대의 자유와 미래 세대의 평화를 위하여 목숨 바쳐 대한민국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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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행진하시면서 하고 싶은 구호 다 하세요. 오늘 행진할 때 2부 집회에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들어보려고 그래요. 목이 쉬었는가 안 쉬었는가. 오늘 2부 집회 끝났는데도 목이 안 쉬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쉬세요. 네. 동지들이요. 네.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맞습니다. 마음이 그들이 비겁하게 굴종하더라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한 진실과 정의의 투쟁의 길입니다. 진실과 정의를 위하여 함께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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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목이 쉬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선생님들도 큰 소리로 한번 하십시오. 준비됐습니까? 예! 동지들 준비됐습니까? 예! 다시마 길로 가자! 다시마 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동지들이여!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감사합니다. 같이 믿고 이 즐기라 이슬같이.